이어 내려가고 있고 아주 좋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참 야외 공연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걸, 원래 이 파라솔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 여러분 저기 루프탑에 있던 데예요. 루프탑에서 저번에 여기서 파티에서 제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7시쯤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루프탑에서 우리도 이제 너무 멋있으면 또 해야 되니까 또 어떤 아이디어를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CCR 노래 그다음에 Fly Me to the Moon, Sound of Silence, Dust in the Wind, Oblada Oblada, 그다음에 존 랜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앙코르로 메꿔 준비했는데 여러분 일부와 마찬가지로 이부 많이 즐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마이스터즈 환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살려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노래의 그 키거든요. 사실은 근데 키를 그 당시에 그 원곡 부른 그 팀에 다 맞췄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지 해내자 해서 저희가 그래서 원곡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부르고 있죠. 제가 저희 팀 소개 잠깐 드리면 저쪽에 드러머 우리 신호범 드러머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쿠스틱 기타의 김민수 씨. 예.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불렀던 우리 베이시스트 이동욱 씨. 그다음에 그 옆에 앉은 우리 홍일점이죠. 아주 어여쁜 예쁜 그 여성분인데. 자 건반에 우리 조현주 씨. 인명적 준비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팀의 리더 이상입니다. 보통 요즘에 MR이라고 컴퓨터 음악이 많이 생겼는데 그리고 웬만한 가수들은 다 뭐 호주머니에 넣고도 다니면서 근데 그거 틀고 이제 노래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은 좀 컴퓨터 사운드이기 때문에 안 어울리죠. 그래서 저희는 다 우리가 내추럴로 우리가 그 악기로 해서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요새 어려운 시기를 회상하는 또 의미에서 저희가 턴턴턴이라는 곡,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또 들어주시죠.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그 멋진 노래가 있죠. 그 노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Cause you're my love.
For all I wish it down on all.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In other words, I love you. 아주 그 그림이 정말 멋있잖아요. 달나라에 가는 건데 아까 제가 여기 오면서 풍경이 남한강과 또 북한강이 이곳이 합쳐지는 지점일 거예요. 근데 이런 풍광 좋은 이런 자리가 쉽지 않은데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 우아하시고요. 정말입니다. 사이먼 가펑크를 노래 같이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곡인지 아세요? 조로. 맞습니다. 상당히 예, 수준 높은 관객분들 앞에서 좀, 예? 팝송 클래스. 그러니까 팝송 클래스인데 그 서클의 스승님을 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스틴 호프만과 아마 그 여자 주인공 캐서린 로스인가요? 샌프란시스코의 그 버클리 대학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영화 장면이죠. 예. 나중에 저희가 스카로페어도 한번 그 언제 레퍼토리를 한번 저희가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은 그 스카로페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준비하기 보겠습니다. 멋진 곡이죠. 사이먼 가펑크랑은 뭐 세계적인 그 아티스트로서 정말 명 그 듀엣 지죠. 예. 이 곡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한번
다시 한번 음미해보자, 회상해보자 그런 곡이에요.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그런 힘든 시기를 어떤 표상해주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Dust in the Wind입니다. 굉장히 부상을 했었죠. 저는 처음에 이 Dust in the Wind에서 Wind가 물론 그 어떤 바람의 물결을 얘기하지만 Dust라는 그 의미를 봄에 어떤 바람이 막 부는 그런 걸 이렇게 회상 연상을 했었는데 이 곡을 더 음미를 해보니까 역시 아까 턴턴턴 그런 의미로 같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더 상징하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조금 신나는 노래인데 여러분들 같이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세계적인 팝 그 아티스트 비틀즈 노래입니다. 자. Life goes on, la la la, how the life goes on.
사실 저희는 아까 점심 때 왔습니다만 저희보다 먼저 온 팀들이 있어요. 저기서 음향팀이 계신데 오전부터 이 음향을 설치했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위로 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침에 그 음향기기를 설치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야, 오늘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참 날씨 좋죠. 오늘 여러분들 이런 행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 날씨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 서울 분들은 비가 온다 그러면 그 비가 온다는 표현보다는 비가 오신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죠. 다 그런 뜻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끝곡으로 여기 풍광에 맞는 그런 아까 카폴에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곡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존 덴버의 Take Me On Country Road도 끝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